여기 또 이렇게 베란다가 이렇게 보이라고 여기다 해놨나 주방을? 그렇지. 환기도 이렇게 환기도 좀 시키고. 그리고 일단은 답답하지 않잖아. 맞아.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사실 이제 엄마가 이유식 같은 거를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거지. 여기 딱 준비할 때 여기서 어. 그랬어, 놀고 있었어. 그렇지. 이렇게 막 다지면서 부릉부릉부릉부릉 그랬구나. 아이고, 어, 강아지 잠깐 거기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아니, 그리고 누나가 사실은 저자잖아. 어? 또 입맛이 까다로운 아이들 있거든요? 아, 정말 그렇지. 나도 있잖아. 애를 셋 키우면서 애기 셋이 입맛도 달달라, 성격도 다 달라, 먹고 싶은 게 다 다르니까 너무 힘든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애들 달래가지고 이렇게 먹여요? 아, 그게 힘들어. 힘들지. 힘들어. 호영이 진짜 애 잘 키울 것 같은데. 나?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이 나를 되게 좋아해요. 아, 맞다. 나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집에서 보는 엄마 아빠의 텐션과는 다른 거야. 아, 그러네. 어, 내가 얘들아 안녕! 이것만으로도 어? 저 사람은 뭐지? 맞아. 뭔가 내가 집에서 보던 데시벨이 아니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래야 될 것 같고.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육아맘들이요. 텐션을 끌어올려! 어, 많이 올라가셨어. 여기다가 김치냉장고 두면 되지. 세탁기는 세탁기 안쪽에다가. 아이고. 아니, 세탁기랑 건조기는 위로 올려! 자. 지나가시다 보면 바로 문이 또 하나 있죠. 오! 자, 방 하나 있고요. 에어컨도 옵션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주방 근처에 있는 이 방은 강아지를 위해서 꾸미면 되지 않을까. 야, 강아지한테 방을 하나 내준다니. 좀 답답하면은 그 문은 열어두고 그 강아지 그 펜스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방문 열어두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방으로 갈 텐데 짠짠짠! 어머! 시간 없는데요? 그리고 특히 또 이 방은 이렇게 붙박이 장이 있어요. 오. 장 여기 있죠, 장! 남편분이 사실 독서광이시니까 서재. 약간 서재 느낌으로 하면 좋을 거고. 자, 전방으로 진입! 자, 맞은편에 어? 구멍이 있는데? 화장실. 욕조는 없네요. 샤워 부스는 있고요. 아기는 욕조 있어야 되는데. 아, 욕조가 없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건 언밸런스. 아무나 거를 다 갖다 쓰네요. 돌고 돌아요. 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쭉쭉 들어오세요. 이 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빰빰. 오, 넓다. 빰빰. 넓어요. 너무 시원하니까 넓어.